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영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템은요, 짠! 크다트레인에서 내놓은 초소형 공간 활용 튜너입니다. 얘는 진짜 획기적이에요. 저는 딱 얘 모습 보자마자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상상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우선 페달트레인 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달보드, 그런 페달트레인 회사죠. 거기에서 페달보드에 진짜 너무 적합한 그런 튜너가 나온 거예요. 미세한 공간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연결이 가능한 그런 페달형 튜너입니다. 어떤 공간, 어떤 위치에서도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심지어 기존 페달을 이제 그 이동이 없이 그 사이에 그냥 끼워가지고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ED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우선은 고강도 LED이기 때문에 좀 불빛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뭐 밝은 곳에서도 다 시인성이 좋다는 얘기겠죠? 9V 전원이 있고, 그쵸? 여기 인아웃 포트가 있어요. 한번 장착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장점은 어디나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둘 수도 있고요. 그냥 이펙터에 이동 없이 굉장히 얇은 그런 쉐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지금 튜너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 필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든 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9V 단자가 있죠. 이거 9V 연결하고, 여기 아웃하고 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타 연결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전원부터 온 하겠습니다. 전원 온을 하면요, 네, 온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웃에 이펙터 꽂고, 인 쪽에 기타를 꽂죠. 네, 꽂으면 얘는 항상 불이 들어오는 always 디스플레이예요. 네, 그럼요. 그냥 뭐 따로 뮤트를 할 필요 없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볼륨으로 하고, 얘는 연주 중에도 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lways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밝아요. LED 자체가, 그쵸? 고강도 LED가 사용이 돼서 야외나 뭐 조명 상황에서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네, 어디든 너무 밝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오, 반응 속도도 지금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군더더기 뭐 이렇게 부가적인 복잡한 거 없고, 군더더기 없고, 그냥 튜너의 그런 기능을 엄청 잘 살리고 있어서 좀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정확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와, 되게 좋습니다. 얘는 밑에 보면 하단에 피치 셀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 원하시는 피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 2, 3, 네, 피치 올리는 거죠, 얘는. 네, 근데 0으로 놓으면 이게 그냥 원상태의 피치입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뭐 튜닝을 하면서 좀 시연까지 해봤는데, 사실 얘는 지금 9V로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always on인 상태예요. 그래서 연주할 때도 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는 연주자 입장에서 얘를 계속 보게 되니까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립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한 연주 시에 보는 게 편하신 분들은 되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이즈와, 그리고 이제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제작된 페달 트레인의 페달 튜너 PTSST. 아, 얘가 스페이스 세이빙 튜너의 약자인가요? SST. 지금 79,000원의 가격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획기적이라는데 제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아주
박수를 드릴게요. 근데 좀 신경이 쓰여요. 네. 그럼 또 오늘 페달 트레인의 페달 튜너와 함께 왔고요. 구로가 갈려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